안녕하십니까. 모구 산장입니다. 오늘 돌나라방이 준비한 영상은 양지꽃입니다. 이 영상은 3월 29일에 촬영한 것입니다. 양지꽃은 장미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꽃은 4, 5월에 노란색으로 피어납니다. 꽃말은 사랑스러움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양지 쪽에서 꽃이 핀다 하여 양지꽃이라고 부릅니다. 전국의 그 들이나 길가, 언덕, 뭐 밭도 빈터 등에서 아주 흔히 자라는 풀입니다. 그 봄 까치꽃이나 제비꽃보다는 한 20일 정도 늦게 피고 모양이 뱀 딸기꽃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줄기나 잎, 꽃 모양도 아주 비슷합니다. 양지꽃은 뿌리에서 여러 가닥의 줄기가 사방으로 뻗어가면서 꽃이 핍니다. 뱀딸기꽃도 비슷한데 뱀딸기는 줄기가 자라면서 줄기 중간에서 그 뿌리가 내리는 것이 그 양지꽃하고 다릅니다. 둘 다 약용식물입니다. 양지꽃은 자생지에서 보면 여러 개체가 그 모여서 자랍니다. 그 꽃이 필 때는 땅바닥을 노란 꽃으로 그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이 양지꽃도 생양명을 치자연이라 하여 약용하는 식물입니다. 맛은 달고 성질이 따뜻하며 독은 없는 약초입니다. 효능은 염증에 아주 좋습니다. 위염, 장염, 폐결핵, 간경화, 지혈, 그리고 남성의 그 정력이 모자랄 때 좋으며 여성 질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초를 햇볕에 말려서 하루에 15 내지 20g을 달여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합니다. 이 양지꽃은 어린 순일 때 식용을 하면 아주 맛이 있습니다. 데쳐서 무쳐 먹거나 국거리로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돌하르방도 그 양지꽃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그 시식 겸해서 한번 먹어봤더니 달짝지근하여 먹을만 하였습니다. 양지꽃은 그 꽃을 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따서 샐러드로 만들면 좋다고 하는데 돌하르방은 돌나물과 함께 비빔밥에 넣어서 시식을 해보았습니다. 중부지방에도 4월 중순쯤에는 아마 양지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심히 보면 아주 보잘것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란 꽃이 뭉쳐서 핀 것이 아주 화려하고 또 꽃 모양이 아주 소박합니다. 흔하고 보잘것 없는 그 식물도 아주 중요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지꽃은 폐결핵을 90% 완치한다는 그 말도 있는 그 양지꽃입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